오늘 언니가 일정 있다고 해서 제가 대신 룸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따라란. 돋보기 거울. 언니 없어서 혼자 놀고 있는 동생. 짠! 언니가 피자를 사온다고 해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해물라면을 시켰어요. 왔어? 안녕. 이렇게 지각해 늦게 왔어. 와. 지각해 왔어. 혼자 잘 있었어? 너무너무 심심했어. 뭐 하다 오셨어요? 왁싱. 와, 이거 신발 벗어야지. 여기까지 지금 본 거야? 밝네. 다 챙겨왔어? 잘 챙겨왔어. 그래? 숙제 검사할 거야? 아니, 나 지금 피곤해. 왁싱했더니 왁싱 오늘 너무 아팠어. 그러면 지금 몇 시야? 아니, 호캉스가 아니야. 완전 일이야? 더 세상 더 부지런해야 돼. 호텔 와가지고. 와, 근데 여기 넓다. 좋아. 언제 찍고 있었어, 거기서? 방금 왔는데? 혼자 계절이 그리고 달라요. 제가 앞머리 잘랐어요, 여러분. 짠, 어떻습니까? 더 어려 보이기는 해. 확실히 앞머리 있는 게. 그치?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괜히 잘랐나 하고 있었어. 왜? 없는 게더 이쁜 것 같아. 이쁜 걸로 따지면? 다른 매력 있는 거지. 또 점점 기르면 되지. 키워가고 있다? 머리? 눈에 왜 초점이 안 받니? 내 눈에 좀 맞춰줘. 눈에 자꾸 초점이. 안녕, 셀프케입니다. 근데 너무 밝아졌어. 뭐지? 호텔 브이로그는 이런 게 나와줘야 돼. 뭔가? 여기 원래 뷰가 엄청 좋은데 지금 밤이라서 잘안 보이네요. 오늘 머리가 굉장히 잘 됐죠? 그걸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응. 너가 안 찍어줘서. 뭐라며, 이거? 이거 사면 이렇게 지금 라방을 해보려고요. 인스타 라방 잠깐 해야겠다. 왜냐면 얼굴 상태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몇 시까지 하려나? 일단은 오늘 영상은 아니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아니고 아무튼 라방을 켜서 소통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제 티를 훔쳐 입었어요. 그리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답니다. 저희 술 한잔 하러 가려고요. 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가자매. 롱티 시켜서 나왔어요. 한번 먹어볼까? 감사합니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 엄마를 내가 확실해? 그 느낌이었다니까. 찍어봐.
저도. 저도? 일단 빠져와. 입은 거를 왜 와? 일단 식을 여기에 나오기라는데 좀 없긴 나오는 거 같아. 약간 이런 느낌? 봐봐.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두운. 엄청 어두운데? 아, 그래? 언니 약간 귀신 같아 지금. 아니 그 내 쪽에서 너 찍으면 괜찮거든? 나, 나름? 근데 나 얼굴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래? 응. 너 만취 아니니까. 내추럴해. 내추럴? 아 진라면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니까. 사왔습니다. 신났어? 진라면 먹을 생각이. 짝짝. 원래 또 사망 공금을 다니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침묵 단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가보신 계약서도 추가 서류가 필요하고요. 주민등록증 사진이랑 좀 다른데요. 네? 뭐야? 아니 사진이 좀 오해가 있어서. 아 그리고 제가 본인이 맞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죄송한데 이씨 침몰을 도전해 자신의 손가락에 붙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XX씨를 살해한 후에 최대 9억 7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천사가 아니라 당신들 가족 한 명이라도 있는 거 고맙게 여겨. 내가 당신을 생각 안 해봤을 거라고? 그러니까 김영자한테 고마워도 하라고.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그런데 아내의 애원이 어째 좀 이상합니다. 남편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3개월만이라도 목숨을 붙여놓으라니요. 그럼 도포로마고. 일어나야지. 조식 먹으러 가야지. 오늘은 엄청 먹고 싶었거든. 지금 별로 먹기가 싫대. 먹기 싫어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잘 넘었고 너무 맛있어 보이게 제가 샐러드랑 가자미도 버섯, 새우, 연어 날씨 좋다 오늘. 라면을 파우치에 넣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한 입씩 다 먹는다 뭐 하시나요? 네? 뭐 하시나요? 인스타 보고 있어요. 너무 귀찮아. 촬영하러 가야 되는데. 맞아, 또 열일 해야지. 근데 오늘 진짜 날씨가 좋아가지고
잘 나올 것 같아. 그지? 아주 좋아. 오늘 패트리온 진짜 잘 나오겠다. 난 날씨 요정이거든. 근데 우리 만날 때 항상 비 왔잖아. 그럼요. 가야 되는 게 아쉽다. 그러니까 침대에. 침대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가져가고 싶어. 수영장을 못 갔지만 또 못 갔어. 여기 수영장이랑 우리 인연이 아닌가 봐. 아니 그때는 가긴 했잖아. 보기는 했지. 오늘은 구경도 못했네. 발충. 고민이에요. 눈 밑에 점을 찍을지 코에 점을 찍을지 아까 그것만 한 10분 20분 얘기한 것 같아. 맞아. 다르지 위치에 고심, 따라. 고심을 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눈썹이 별로라는 사람이 많아서 눈썹 반영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내 눈썹이 진짜 별론가? 좋은 생각이에요. 눈썹 반영구를 결심했습니다. 졸려. 이제 퇴실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 갈까? 그래 가자. 일어나. 일어나.